자, 2020년도 9월 23일 아침 시황 분석을 미리 예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야간장에 제 예측대로 해외선물이 아주 강하게 반등권을 줬어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장 아침장에 갭상으로 주가가 반등권을 줄 텐데요.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, 자, 2350을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 잘 지켜보십시오. 2350이면 대충 여기쯤 됩니다. 2350, 2350에서 2352를 돌파를 하는지 못하는지 보고, 갭상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밀리게 되면 하방 압력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, 아직까지 하락장 죽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장에 2350에서 2352 포인트, 자, 지금 뭐 종합주가는 포인트가 이 예상 포인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2350에서 2352 라인, 자, 여기를 돌파를, 만약에 갭상으로 쳐서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그때서부터 하방 압력이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. 제 예측대로 만약에 못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오늘장에 하방 압력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시황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건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할 건가 빨리빨리 결정을 보셔야 됩니다. 자, 예측대로, 제 예측대로 흘러가는지 잘 지켜보시고요. 2352를 돌파를 하고, 2350을 절대 깨지 않으면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오늘 맥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예측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위험 대응을 하시면 된다.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